다음은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윤현민 팀장님. 네, 일단 오늘 저는 후공정 쪽에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국내 웨이퍼 테스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PC용뿐만 아니라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 그다음에 모바일 쪽까지도 함께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1분기 같은 경우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했고, 2분기도 좀 분명히 1분기보다는 좋아진다고 합니다만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하반기 혹은 내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분기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이어진 좀 실적 부진의 원인은 이제 모바일 향이 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모바일 수요가 약세가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터닝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TSMC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났던 부분들, 결국 자동차 어떤 반도체 섹터가 어떤 분야가 올해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 동사 같은 경우도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면서 좀 더 다른 어떤 경쟁사와 달리 좀 차별될 수 있는 좀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훈풍이 불면서 약간의 좀 상승이 될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씩 누릴 때마다 뭐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누릴 때마다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점부터 이제 뭐 시초가 좀 어떤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42,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3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웨이퍼 테스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 3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원 FA님. 네, 저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익숙하다는 것인과 동시에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든어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게임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그리 적은 기업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업이익이 조금씩 나아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우선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약 3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년 동기 영업 손실이 났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턴을 해서 영업이익이 적지 않은 수준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 수익 대비 영업이익률은 20%가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동사의 입장에서는 경영 환경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연초에는 일정 부분 박스권을 유지하였지만 3월 들어서 크게 갭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이 갭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전혀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한 차례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거의 다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동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지 않은 것은 아쉽다 하더라도 지금 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무언가 모르게 적지 않은 수량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호재로 작용할 만한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중국과 관련된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게 아니면 신규 게임의 런칭,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가에 약간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주가가 그래도 저점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넥슨 게임즈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청원 FA께서는 아까 게임주 분석 연장선상에서 넥슨 게임주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